이제 제가 한 걸 한번 볼까요? 악궁이 엄청 좁아 보이죠? 사악은 좁아 보이지만 사악은 사악에 비해 더 깊어 보이는, 또 옆에서 보면 사악 전체의 길이가 굉장히 길게 확보가 되었죠. 이게 자연치가 가지고 있는 교합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단 두 개의 파우더로 풀마우스를 끝냈습니다. 우선 파우더가 심플해지면 여러분들이 빌드업에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쓸데없이 막 6개, 7개, 10개 막 섞어서 써봤자 제가 두 개로 쓴 것보다 별로죠. 자, 사악은 버컬에서 예쁜 모양을 내줘야 돼요. 대신 설측에서 하악이 기능할 수 있는 면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근본을 한번 칠해볼게요. 보이시죠? 아, 이건 교합 공부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싱그리든 풀마우스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자, 측방 한번 볼게요. 측방 표현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3번 4번이요. 아, 맞습니다. 상악 3번, 상악 4번 미지얼. 여기에 측방의 표현이 들어가 있죠? 어딨나요? 어딨나요? 없네요. 자, 측방의 기록이 하악에는 4번 디지털이랑 3번 디지털에 딱 정확히 맞물리죠? 반대쪽도 똑같겠죠? 이게 움직여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CO에서 다 표현이 돼야죠. 하악은 근심반부 위주로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측방은 3번, 4번 같이 닫는 거죠. 그러면서 5번이 뜨고 3번, 4번은 같이 끝나야 해요.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서 6번, 6번에 측방이 있다? 6번은 무조건 열려야 돼.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 측방으로 가는 거는 측방의 절단 끝으로 움직였을 때 3개 또는 4개가 동시에 닿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3개를 닿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한 개 더 추가해서 4번까지 4개를 닿게 해줬습니다. 그럼 환자가 이렇게 비틀었을 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쵸? 그러면서 반대쪽은 확 열려주는 거지. 전 측방에서 1번, 1번으로 절단으로 가서 4개 치아가 동시에 닿아야 하죠. 절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우주에서 유영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각각 혼자 닿지 않고 2개, 3개, 4개 동시에 닿으면서 서로 보호해주는 거죠. 이게 선택적 그룹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로 해줘야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자연치보다 개선된 보철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기능할 때만 긴장이 되고 딱 맞물렸을 때 10에서 20 마이크론 빠지게 만들어서 약간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그건 포싸에서 주는 거예요. 포싸에서 이렇게 풀마우스 하시면 전측방에서 1번 1번으로 전측방에서 1번 1번 절단으로 팔이 이렇게 됩니다. 힘을 전측방에서